시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건축학과에 14년도에 입학을 해서 21년도에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상지건축 해외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황수연입니다. 간단하게 회사를 소개한다면? 상지건축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서울과 대구에 각각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 설계 및 감리 회사 전문 회사입니다. 세 개 법인을 합쳐서 총 인원은 500명 가량 정도가 있고, 그중 제가 다니고 있는 상지 서울의 인원은 약 100명 가량의 인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지 건축의 장점을 알려주시겠어요? 상지 건축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의 1등 설계 전문 업체라는 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는데, 상지 건축은 그래도 사람이 좋아서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 거의 없다? 그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여름에 반바지 입어도 되거나, 이제 복장에 대해서 좀 자유란, 쿨비즈나, 복장이 좀 자유롭다는 점. 또, 이제, 야근을 한 만큼 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립을 해서 휴가를 돌려주고, 또 야근비도 따로 챙겨준 약간 그런 소소한 복지들이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지 건축은 어떤 인프라들을 건설해 주나요? 상지 건축은 건축 분야에 있어서 이제 필수 개도국들이 필요한 시설이 이제 병원 시설이나 대학교, 교육연구시설이나 이제 주거시설, 업무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EDCF 사업증 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이제 현재 해외사업부 본부 2년차 사원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고, 해외사업 중에서도 EDCF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DCF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나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개도국들에게 사회 필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맡고 건설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인제대 건축학과만의 특장점은요? 많은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다른 학교에 가장 차별점을 두는 장점을 꼽으면, 이제 해외 인턴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 사업 본부를 들어오게 된 계기도 아마 이 해외 인턴 경험이 아주 영향이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